올드머니로 말하자면 유럽이나 미국의 상속력, 금수저 패션인데 꾸안꾸 좋아하는 한국인에겐 찰떡인 트렌드예요. 저렴한 옷도 안목으로 고급스럽게 입는 게 전공인 교수님 파션이 잘해서 찾아드릴게요. 세계적인 패션 아이콘들의 스타일을 흡수하면서 더욱 업그레이드된 룩을 완성해 볼 거예요. 같이 들어가요. 올드머니 룩의 핵심 아이템은 브루넬로 푸치넬리, 막스마라, 에르메스, 로로피아나 같은 소재와 고급스러움이 특징인데요. 여기도 폴로 랄프로렌 스타일의 꽈배기 니트가 자라해서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고급스럽게 랄프로렌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겠죠? 한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 근데 사실 패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있다. 이런 니트, 이런 블랙 지금 저 입은 것 같은 나시에다가 걸쳐주기만 해도 고급스러운 화이트 럭셔리 패션. 올드머니 룩의 아이콘 소피아 리치가 엘리엇 그레인지와의 결혼식에서 입은 홀터넥 샤넬 드레스가 연상되는 크로시 원피스예요. 나를 위한 옷이 아니라 연예인 따라 입기는 좀 그렇지만 흐름을 알고 쇼핑하면 좋으니까요. 금수저 소피아 리치의 결혼식에서 영감을 받아서 올드머니 룩을 시작해보겠어요. 어려운 걸 잘 관리하는 게 귀티나는 스타일이에요. 올 화이트와 관리하기 어려운 크로쉐, 풍부한 머리숱과 날씬하고 바른 자세까지 비현실적인 AI 모델마저 등장했지만 저는 너무나 현실적이죠. 하지만 패션은 우리가 주인이에요. 상류층 에리투드를 시각해봐요. 나는 시간도 돈도 많은 부자다. 명품 로고 없이 조용한 럭셔리인 만큼 갖고 있는 누디한 가방을 조화롭게 배치하면 페미닌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과하지 않은 메이크업과 자연스러운 립으로 소피아 리치처럼 편안한 느낌으로 완성해보세요. 자라를 딱 왔을 때 느낌이 막 올드머니 룩, 대세인 올드머니 룩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화려한 이런 패턴의 옷들도 있고요. 지금 보니까 여름 옷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가을 옷들이 많이 있는데 플랫한 슈즈들도 금으로 되게 예쁘죠? 그리고 저는 오늘 좀 패턴이 좀 화려하지 않고 로고 플레이가 많지 않은 이 스트라이프도 있는데 이 스트라이프는 이런 부분이 좀 저렴해 보여서 요거는 패스하고요. 아 저기 보면 에르메스 스타일의 신발이 있네요. 오란 샌들의 핵심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너무 비싸다면 자라에서 이 샌들을 신으면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똑똑한 선택이죠. 스트라이프, 블루 스트라이프도 시원하죠? 또 이거 요트에서 고급스러움의 대명사 기네스 스펠트로의 영화 리플리도 50년대 미국 올드머니 패션으로 거론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퀘어백, 이것도 에르메스 스타일의 올드머니 룩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시작해보죠.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고급스러운 광택이에요. 실키한 보물을 찾았다면 스타일링의 마법을 부려봐요. 이렇게 숨겨진 데에 예쁜 옷들이 보물 창고처럼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어때요? 오 베스트로 안에 풀어서 입으면 상속력 패션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한번 연출해 볼게요. 기네스 펠트로에서 영감을 받은 타임레스 올드머니 룩이에요. 일단 색은 모노톤 블랙, 화이트, 그레이 같은 색이 고급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전 웜톤이라 베이지랑 매치했고요. 패턴과 디자인이 과하지 않으면서 핏이 좋으니까 이 가격이 옷 같지 않죠? 부의 양극화로 상류층에 대한 선망이 만든 올드머니 패션이라 거부감이 있을 순 있지만 중요한 건 비싼 옷이 아니라 깔끔해 보이는 것. 주름이 없고 실밥을 자르는 것만으로도 옷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예요. 30대 이상 우아한 중년에게 더 멋진 스타일이에요. 아 저는 요런 거는 좀 비추, 이렇게 봉제가 도드라지는 건 고급스럽지 않으니까 이렇게 자른 거나 이런 것들은 피하고 깔끔한 봉제면 화이트 럭셔리 올드머니 룩의 핵심 아이템이니까 연출할 때 더 비슷하게 코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라의 린넨 셔츠는 요트 패션, 이렇게 상하이로 화이트 룩으로 입으면 리치 스타일, 또 벨트 이런 좀 꼬냐 컬러하고 블랙, 되도록이면 쉐입이 크지 않고 좀 가는 그런 벨트를 많이 쓰는데 이거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이드 팬츠에 포인트가 되고 고급스러움을 더 많이 보여주니까요. 여기 스트라이프 니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쇼츠 블랙이나 남색 같이 입으면 단정하고 우아한 느낌의 화이트 럭셔리 패션이 되겠죠? 저쪽에 보니까 스트라이프 패턴이 있는데요. 약간 셀린느 느낌도 나고 이렇게 어깨 부분이 아모리 시원하게 파져있고 크롭이라
요거는 올드문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요걸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라이프의 영감을 받아서 데일리한 올드문 이룩을 소개해드릴게요. 산뜻한 자라의 탑과 벨트를 선택했어요. 입고 온 팬츠도 자라 건데 꼭 쇼핑 안 해도 소장 기본템으로 충분히 연출될 거예요. 올드문이 품격을 재현하는 팁은 바로 차분하고 미니멀한 스타일링입니다. 아우 근데 탑이 너무 작네요. 이것도 화이트 패턴인데 이거는 소재가 안 좋아 보여서 이런 것들은 패스. 이것도 예뻐요. 약간 베스트에 와이드 팬츠. 10대, 20대는 Y2K 패션? 30대 이상부터는 올드머니 룩이 대세인데요. 좀 트렌드니까 집에 있는 거랑 같이 매치할 수 있어요. 이것도 샌들 중에 좀 고급스러운 텍스처죠. 그다음에 이런 단정한 느낌의 쇼츠. 이거 너무 예뻐요. 벨트도 같이 내장되어 있는데 이걸로 올드머니 룩을 이걸로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여기에 이런 실크 블라우스 같이 입으면 고급스러운 룩 연출하기 참 쉽죠? 요거, 이런 거? 실크 소재의 후들후들한 그런 옷에다가 같이 매치하면 상속녀 패션 완성! 요 슬립은 괜찮지 않아요? 요것도 구찌 스타일 이렇게 같이 매치하면 올드머니 룩을 이걸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은데? 같이 둘러보니까 이제 올드머니 템이 보이시죠? 반듯하게 잘 재단되고 우아하게 떨어지는 실루엣, 모노톤 컬러. 여기다 얇은 벨트 하면 딱이잖아요? 하지만 소재의 아쉬움이 느껴져 더 찾아보려고요. 로로피아나 막스마라의 고급미를 자라에서 찾기는 어려워 보일 때쯤 멋진 아이템을 찾았어요. 기계 없이 툭 떨어지는 게 딱 제 레이더망이 걸렸어요. 과연 핏이 어떤지 입어보자고요. 마지막으로 가을 느낌의 올 화이트 룩이에요. 아직 푹푹 찌지만 금방 한풀 꺾여 가을이 올 테니까요. 다이애나 왕세자비, 카일리 제너, 소피아 리치의 공통적인 절제된 럭셔리 화이트 룩. 상하의 실루엣을 부드럽게 연결시켜 심플하면서도 우아하죠? 예전부터 백구드와 흰 정장이 부르주아의 상징이었잖아요. 백인 귀족의 시그니처 스타일 중에 하나로 발랄한 걸 좋아하시면 테니스 스커트나 폴로 원피스로 승마, 테니스, 요트 같은 여가 스포츠의 화이트 룩으로 연출해보세요. 자라에서 4가지 룩을 입어봤는데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요즘 대세인 올드머니 룩을 백인 상류층을 갈망하는 스타일로 볼 수도 있지만 자라로 따라 입어보고 영상을 만들며 공부하니까 의외로 기본템이라 딱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들의 럭셔리한 아이템들은 정말 아름답지만 저는 상류층도 백인도 아니니까 에르메스나 고급 실크를 쇼핑하는 유행의 표면만 보지 말고 자신을 관리하는 겉모습에 대한 관점의 마인드셋을 갖고 이번 유행을 받아들이려고요. 건강한 식습관으로 머리숱, 피부를 관리하고 옷을 깔끔하게 손질하는 걸로요. 저는 오히려 Y2K 같은 드러내는 요란함보다는 조용한 럭셔리, 올드머니가 더 좋았거든요. 지금부터는 내 옷들을 다림질하고 실밥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봐야겠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유니크한 스타일로 멋을 내보세요. 어떤 댓글로 공유해주실지 정말 기대돼요. 저도 여러분도 결국엔 다 잘될 거예요.